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들어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반우분들과 또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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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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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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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은 인간관계 속에서 죄 지은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세력 포순영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전능 눈앞에 오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순영되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흉하
강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불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어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구호 승리하리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적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뇌와 어려움과 병든 것과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며 이한 시간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심령의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환우분들 병든 그곳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심신이 매우 약해 있사오니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권세가 억누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길을 섬기는 가족들과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또 병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런 일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물질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이 직장 문제로 소외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종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은혜든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풍성함을 안겨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과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생과 사의 삶 속에 있는 귀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위로함을 더해 주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시는 분 중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만은 꽃 중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 있죠. 물론 그 씨는 우리가 또 기름으로 짜서 먹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라 했을까? 다른 꽃들도 많은데 해바라기가 해바라기라고 하는
지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해바라기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 해를 얼굴을 그 꽃 전면을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바라기는 중천에 그 꽃 전면을 향하고 있다.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면 해바라기는 그 얼굴 전면을 서쪽을 향해 있어요. 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식물이다. 그래서 해바라기라. 해를 바라보는 그런 꽃이다. 식물이다.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40년 내지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닮아지는 것들이 있죠. 식성이 닮아지고 또 외모도 또 이렇게 어스름을 비슷하게 닮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만은 같이 한 40년, 50년을 살아보면 삶의 패턴들이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삶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부들 보면은 같이 서로 바라보기를 이렇게 잘하는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 외모적인 것, 성품, 식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의 닮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앙숙이 있는 부부들은 어떻게죠? 그렇지 않죠. 그러다 오래 살지도 못하죠. 갈라사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지 좋은 부부들은 이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같이 비슷하게 닮아져 가요. 그래서 오래오래 이렇게 해로하고 있는 그 부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이죠.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은 맹자 어머니가 그의 아들 맹자를 위해서 세 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맹모삼천지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이제 시장 바닥에서 이 집이 시장 바닥 있는 곳에 시장이 있는 곳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아들이 자꾸 저녁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장사하는 걸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했던 뭐 이거 파세요 뭐 하세요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을 야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좀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근데 장례식을 이를 치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곡도하고 늘 슬프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와서 봅니다만은 마음이 뭐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니까 밤낮 집에 와가지고 또 애가 하는 짓이 그런 이제 장례식에 사는 그런 조가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서당이죠. 서당 학교 지금 말한다면 학교에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부유해서 부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그 학교에 이제 뭐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자꾸 가가지고 담장 넘어서 긁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 아이가 그 긁는 것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이상한 곳에 거기서 정착을 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고. 그곳에서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공부하는 자기 동료들 이런 것을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맹자 그러면 중국에 있어서 상당히 그 가르침의 스승이라고 말하죠. 맹자 공자 쌍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자 이런 삶이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 친구들이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뭐 하는 친구들 보면 똑 닮아가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좋은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이 사람들과 같이 사귀는 사람은 또 그런 분류로 가는 거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다 봉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동을 섰던 그런 아주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담액성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죠?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물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만은 일평생을 눈이 굉장히 좋지 않게 지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을 뭐예요? 거기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존귀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시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천주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 천주교 신앙을 우리 할아버지, 종교 할아버지 이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가진 건 아니에요. 저는 청년 때 제가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봤냐? 주님을 봤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기도하면서 뭐예요? 야, 너 주의 일을 해라. 그래서 4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40년을 평생 설교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나를 뭐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저는 저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굉장히 날씨가 바깥 날씨가 춥습니다. 영하 14도라고 13도씩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 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의치 않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 분위기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개의치 않아요. 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거기에 그릇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어요. 뭘 본받아요? 사랑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개의치 않냐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 주고받는 기브 앤드 데이크 주고받아야 사랑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주어버린 그런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고대 와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랑을 할 때 보세요. 대가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보세요. 그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그 매개체가 물질이 돼보세요. 그럼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파탄.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됐어요. 부부가, 어떤 부부는 복권을 갖다가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복권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가서 복권을 사와가지고 왔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자,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그 남편은 다 차지하려고 해요. 자,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권을 사서 1등이 당첨되는 순간 그 가정에는 불화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됐죠. 자, 복권이 뭡니까? 복권을 이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됐죠. 근데 미국의 복권 당첨된 그 모든 인원 가운데 95%가 복권을 사고 당첨이 된 후에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부부간의 이 물질이라든지 어떤 뭐 사람, 뭐 자녀들이라든지 이것들이 개입되면요 안 돼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 것을 줘야 되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 이만큼 나한테 줘.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합니다. 많이 하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당신도 나만큼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오. 그래 보세요. 그 봉사는 온전한 봉사가 아니에요. 저도 이 병원에서 한 15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뭐 마사지도 하고 그러시냐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난 제일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하면 그건 절대 오래 못해요. 우리가 이 병원에서 봉사하신 분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시면 교육도 받고 굉장히 많이 교육도 받고 이 병원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분들 지금 어디 갔죠? 그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거기에 계기가 되게 되면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간병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몇 푼의 돈 때문에 한다면 그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자를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건 오래 하는 거예요. 보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섬기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예요. 대가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 사랑을 당신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건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탐욕,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 욕심 갖는 거. 사람이 욕심 없이 산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이게 욕심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분들 보세요.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버리면요 죽음 앞에 초연해지는 것을 왜? 욕심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것이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고 그걸 뭔가 그걸 취해야 되겠고 그것만 있으면 되고 뭘 있으면 되고 하면 굉장히 삶이 굉장히 불행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그래 뭔가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신혼부부 생활을 하고 하면서 월세집을 살죠. 월세집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욕심이 생겨, 그 좀 마음이 좀, 예, 아, 난 전세집에 가면 좋겠다. 전세집에 간 사람이 조그만한 아파트 샀어요. 25평 샀어요. 20평도 안 되는 평수로 샀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는 그냥 천국 같았죠. 그러나 이제 모임에 이 친구들, 저 친구들 모임에 가보니까 35평짜리, 40평짜리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나도 그런 집을 사야 될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라는 거 아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아는 거예요. 삶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 평수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거기서 아름답게 살면 되는 것인데 평수가 넘냐 좁냐 이것에 따라 자기 욕심이 생기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좋아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하였으면 바울사도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갖다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보세요. 이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거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얘기를 많이 하라.
여기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부가 난 당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 서로 얘기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제가 아침에 오면서 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7살짜리인가 8살짜리인가. 예. 엄마가 행복할 때가 언젠지를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밥 해줄 때 그렇게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12살 먹은 딸이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엄마가 행복한 것은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행복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야 나도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 12살 먹은 딸을 가슴에 부여안고 흐느끼며 아주 슬피 울면서 내가 아 그래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침에 지금 방송에 오면서 들었어요. 그런 행복감이 널려 있어요 집안에. 그런데 뭐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죠. 난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아이들을 교육하면서도요 아이들을 정죄해. 예? 아이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럼 무슨 그 감사 무슨 가정의 행복함이 있겠어요?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럼 그 가정이 뭐예요? 정말 천국의 가정이죠.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친구다 라고 하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감사한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말이 죽겠다는 말만 해요.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추우면 추운 거예요. 더우면 더운 거예요. 좀 사람들이 이러니 감사 속에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예수님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선고를 받아놓고도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매 순간 매 분초마다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스폰천이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실 것이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실 것이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입술 속에 뭐예요? 항상 감사해. 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미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미국의 문화는 땡큐 그러죠. 어떤 일을 해도 땡큐해. 땡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문화예요. 오늘날 미국을 이루었던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같은 때 되면요.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절기보다도 성대하게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죠.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 보면 너무 피폐화 돼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너무 갑질만 해대끼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뭐예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가 없는지 몰라요. 어느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있습니다. 경비원도 뭐예요? 한 가정의 떳떳한 뭐예요? 가장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 산다고 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경비 밤새도록 지켜주잖아요. 자기 아파트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경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서로 경비도 감사하고 아파트 입주자도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서로 상대해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하는 사람. 또 다음에 보세요. 욕심을 갖지 않냐고 사는 그런 사람.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감사. 내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실 기독교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저도 오래 살았어요. 70이 이제 됐으니까 오래 산 거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이 없었다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왜? 그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몰라요. 예배인도 한다는 자체가 감사하는 일인지 몰라요. 친구들과 만나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어려운 데서 어떻게 해? 아마 오늘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친구들이 와서 봤다면 더 놀랄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하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이 설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지금 이곳에서 2년이 좀 넘도록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별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사회생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다시 생겨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수많은 분들이 뭐예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다시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그런 사역인지 항상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탐욕을 갖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병상에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종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부를 걸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쓴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과한 운동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지인은 임신 8개월의 뱃살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만보 걷기를 시작해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다리 근육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는 나이는 생각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걸어 근육과 인대 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즉시 걷기를 중단하고 쉬라는 말에 지인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립니다. 사실 뱃살을 빼려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한 운동은 하지 않음만 보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조깅이 한창 붐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뛸 때 황홀경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시간 격렬하게 뛰다 보면 마치 코카인을 먹은 것처럼 만족감과 쾌락 상태에 빠져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싶다는 생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전문 의사들은 이런 사람들의 두뇌에는 뭔가 중독을 부추기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건 소위 엔도르핀입니다. 즉 몸 내부에 분비되는 이라는 뜻의 엔돌게누스와 모르핀이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엔돌핀은 대뇌에서 분비되는 쾌감 물질로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무리한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가현상으로 통증을 잊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운동을 할 때 엔돌핀이 분비되면 몸은 통증을 느끼는데 정신적으로는 쾌감을 느끼게 하여 근육은 망가지는데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유는 엔돌핀이 나올 때 유해산소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에어로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미국의 쿠퍼 박사는 유해산소가 세포 DNA를 파괴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상적 상황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하면 몸 안에 황산화 석효소가 방어에 나서지만 고강도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유해산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고 노화가 촉진되면서 각종 암과 만성고질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격렬하게 운동했던 선수들이 일반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평균 수명이 짧은 것도 이런 연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과한 운동은 익보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 299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아멘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과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메트로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